12월 이벤트로 이런 종목들 무료 체험할 때 같이 들을 예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우리 바로 포스코 DX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포스코 DX 오늘 시장 대비해서 어땠습니까? 굉장히 나쁘지 않았죠. 굉장히 나쁘지 않았다. 굉장히 좀 괜찮은 모습으로 마감을 해 줬습니다. 굉장히 좀 괜찮은 모습으로 마감을 해 줬는데 왜 그랬을까요? 네, 오늘 포스코 DX에서 얘기가 하나 슬쩍 나왔는데 결국 뭐다? 유가증권시장 이전 상장 예비심사가 승인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로부터 상장 예비심사 결과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보통 막 코스피에서 코스닥 가고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가진 않죠. 예. 그래서 그런 거 얘기 나올 때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딱 그거죠. 변동성은 아무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아주 안정적으로 가는 우리 뭐예요. 아, 코스피로 가면은 외국인들도 많이 사주고 그러니까 아, 코스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아, 크나큰 오산이다. 시장의 자금이 돌아가는 게 사실 코스피가 훨씬 더 크죠?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많은 만큼 한방 제대로 맞으면 뼈를 못 추린다. 고개를 들라 하기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뭐 좋다라는 얘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기업이 코스닥에 있는 것보다 코스피에 있을 때 뭔가 외국인 자금도 많이 들어올 수 있고, 그죠? 기관들도 더 많이 또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가 좀 더 버티거나 올라가거나 이제 그러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좀 더 잘 가더니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 지키는 구간 보십시오. 어디예요? 5만 원이죠. 5만 원 타고 오면서 거래 터뜨리고 버티다가 이제 5만 원 뚫고 갈 때 더 거래 터뜨리고 결국 5만 원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다. 여기를 깨지만 않으면 이라는 전제조건 하에 박스권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연속 개인들의 매도가 나가고 있어요. 3거래일 연속 개인들의 매도가 나가고 있다. 개인들의 매도는 반대로 보다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를 뜻한다. 개인이 매수를 해주는 것보다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를 해주는 게 더 좋다 안 좋다? 더 좋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살짝 윗골이 줬다 한들 줄 수밖에 없어요. 완전 역배열해서 위로 다시 한번 가려고 이제 고개 내밀고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위에서 계속 두들겨 맞으면서 앞으로 진격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이렇게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5만원 가격대를 지켜준다면 그 다음 라운드 픽의 구간 5만 5천원까지는 사실 뭔가 이제 무혈입성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가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 5만 5천 원이 저항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럼 이 5만 5천 원을 뚫을지 아니면 다시 5만 5천 원에 망치를 맞고 다시 5만 원으로 내려와서 테스트를 할지 이게 굉장히 현재로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라는 말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방향성을 결국 5만 원을 깨지면서 아래로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5만 원을 지키고 이제 신고가를 넘어가면서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 줄 것이냐 이 두 가지의 관점대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DX가 이제 뭐 로봇 뭐 이슈도 그러니까 포스코 제철소의 자동화죠 결국 자동화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 DX는 뭐예요? 누구만 잘하면 돼요? 그래 너 포스코야 너네 어차피 2차전지 열심히 팔아야 되지 않니? 팔아야 되지 않니? 그러니까 공장 늘릴 거지? 알겠어. 내가 열심히 장비 갖다 댈게. 딱 요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포스코 그룹이 잘 되면 더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안정적인 매수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는 충분히 좀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번 주 VIP와 동일한 종목으로 주도주 체험 진행해 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수익에서 마무리를 했어요. 제가 안 팔았습니다.
12시 이후로 계속 엄청나게 밀리는 시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런 시장에서 상승장에서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하락장에서 버티면서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여러분들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집중을 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내 종목이나 아, 나는 왜 이런 종목들을 갖고 있지? 아 나는 좀 시장에서 나도 시장에서 핫하고 그런 종목들로 하고 싶은데 아 그런 종목이 뭔지 어디서 사야 될지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딱 남겨주시면 FIP분들과 동일하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시면서 편하게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안내 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신청하시는 방법은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포스코 DX 5만원 지키고 5만 5천원 가자. 저는 또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